자리에 정말 함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앱을 하나, 잘 모르는데 앱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원래 확인을 했는데 계산에 충북 계산에서 이제 4.3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4.0 이상 올라간 지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지금 계곡 5 이상의 지진이 우리 바로 대한민국 이 땅에도 결국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그 문명의 대전환기에 와 있다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해 왔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항상 살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어릴 때 그 계급 때문에 4살 때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냥 밥으로 살았죠. 이제 신체만 성장하고 이제 정신은 정지된 상태에서 살다가 결국 10살 때 정신이 갑자기 깨어났어요. 물론 저를 이제 저를 보호하고 있던 저희 육촌 누님께서 이제 갑자기 그냥 인연을 만나가지고 너무 나이가 많은 분하고 인연이 많아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난 어머니를 잊어버려가지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울다가 3일 동안 울다가 아주 실컷 자고 딱 깨어나면서 정신이 딱 깨어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방학을 지나고 나서 국민학교 4학년이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2개월 있다가 바로 뭐 산수나 뭐나 그냥 바로 천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완전 바보가 전교 1, 2등을 드는 그런 이적이 그 친구들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옛날 친구들이. 그런데 그 과정이 깨어나면서 어떤 한 문제에 딱 그냥 생각이 딱 꼽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는 생각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깨어나가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10살 넘어가면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안 와도 되는데 왔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그 내가 이 꿈에서나 이 현몽에서나 유체, 이제 영체 활동에 있어가지고 뭐 풀던 문제들이 약간 의문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좋은 것 대표의 강의를 쭉 들은 게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그 이제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선인들이 딱 말씀해 놓은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제 인생사에서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숭례문에 불이 났을 때 숭례문 불이 다 슬펐지만은 국민들이 다 국도 1호가 탔으니까 다 슬펐지만 저한테는 그냥 내가 타는 것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이 타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한 절실함이에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다가 어쨌든 참배나 해야 되겠다 가지고 올라온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국 49제 그리고 매주에 국민천재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국민천재. 근데 그 뒤에 어느 분들이 이것은 선임이 그냥 선임으로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재를 지내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을 먹고 했는데 근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숭례문의 불이 저는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은
내 자신을 불러냈다고 그랬습니다. 산 중에 그 불이 아니었으면, 저 인생에서는 저 거불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산 중에 있든지, 제가 아주 우리 조계종을 만든 스님의 시봉상자이기 때문에, 그냥 상자가 아니고 시봉상자예요. 시봉상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큰 선원의, 이제 정말 선원의 그 책임을 잡고 있는 아주 큰 절의 주지. 이제 지금 이제 70, 제가 넘었으니까, 뭐 큰 선임으로 큰 대우를 받고 있겠죠. 조계종 내에서. 근데 그것을 제가 한순간에 딱 걷어찰 수 있는 그 계기가 무엇일까? 결국은 그 49일째 되는 날, 전부경을 서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봤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21일이 지나면서 자, 불교식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살았으니까 그 기도가 통하고 안 통하고 저 자신이 알아요. 아까 우리 조 대표가 자기 뼈를 살필 수 있다. 저는 살필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10살 때부터 그냥 인체를 바로 보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로 보여요. 10살 때 내가 바뀌고 난 뒤에 그렇게 보여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육신통에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육신통에 다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 선인들이 말씀해 놓은 것들이 전부 부처님이 말씀한 것과 전부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면은 누가 틀리든 틀린 거예요.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숭례문의 불이 저를 불러냈고, 그 숭례문 때문에, 불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불교 기도가 안 통하니까 막 헤맸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져오라고 해서, 어릴 때는 저는 교회를 다녔고, 또 조금 커서는, 제가 천주교 복사까지 했고, 그리고 제가 본명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걸 신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성황대학교까지 갔어요. 신학 공부를 했죠. 물론 부정론 비슷한, 신자학생으로 하는 그런 기초적인 신학이었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그 성당에서 공부는 공방, 제 성당의 그 독서실이 제 공방이었어요. 집이 시끄럽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리피트를 해야 되는데 한 분한테는 리피팅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최재형 목사님은 묘하게 그 백두산에서 만나뵌 분이에요. 목사님 잠깐, 최재형 목사님이십니다. 그냥 앉아서 잠깐 인사하십시오. 근데 이분도 결국은 제가 보니까 천부경 때문에 만나본 분이에요. 천부경으로 이런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결국은 제가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리고 결국은 제가 계룡산에 있던 신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신도 인연을 다 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렸죠. 왜?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게 됐으니까요. 평생 동안 10살 때부터 일어났던 것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세상에 무엇 때문에 왔느냐는 이 하나 때문인데 그 해답을 풀었거든요. 근데 해답의 그 도구가 그 천부경에 있다는 거죠. 도구. 그건 뭐냐면은 이 문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저 조홍근 대표나 박종근 회장님처럼 이렇게 깊이 들어 역사나 천부경에 더 공부를 한 그런 공무인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영성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교류로 된 거예요. 그냥 교류 된 거예요. 그냥 교류가 된 겁니다. 그냥 통하게 된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래서 백두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중간에 혼자 우리 최재형 목사를 만나서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저를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저분하고 저하고 지금 공절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개념과 바로 부처님의 불성의 개념과 다른 점과 합일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천부경이 있다는 겁니다.
천부경은 간단하게 해서 전부 삼처해통, 유불선 삼처해통을 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천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신경에 나오는 성명정, 성명정의 근본의 천성, 첫 번째 절은 하늘의 서품의 말씀, 그 제가 절하는 것이고, 땅에서 일어나는 기운으로 일어나는 그 생명의 기운에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고, 사람의 정, 바로 정으로서 그 사랑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그 뜻에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귀한 천부경 인연이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삼배를 먼저 올리고 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성명정, 바로 정기신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체험에 대한, 저는 문자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문자로 공부한 것은 사실은 신학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벌 만나서 불교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천부경을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이 답이 지금 화국의 시대에서 건국의 시대로 분명히 문명 전환이 시작됐단 거예요. 그 건국의 시대로 문명 전환이 시작했는데 바로 토국, 토국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 토국의 중심을 잡는 도구, 그 기준이 바로 천부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에 닥친 큰 위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산에서의 지금 지진은 이건 엄청난 신호라, 그래서 제가 앱이 깔려있을까 죄송합니다. 혹가도 한 번씩 전 세계 지진의 흐름을 한 번씩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지진과 화산활동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몇 개월 전에 봤던가 하고 지금 오늘 딱 체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에 바로 이제 지진대의 흐름이 상당히 활발해졌다는 거죠. 그게 결국 화국의 마지막의 흐름에 거쳐가는데 문제는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의 흐름 속에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고비가 있다는 거죠. 그 고비를 막을 수 있는 민족은 우리 천손민족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하늘의 징조 예시를 한 것이 바로 숭례문의 화재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의, 성경에서 나오는 불의 심판이거든요. 하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예고도 이야기하고 많은 인류 문명사에 성인들의 뜻과 기본적으로 흐름이 갖고 있던 우리의 그 사상적인 문제나 모든 것이 지금 뒤죽박죽 전부 뒤틀려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흐름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천부경에 있는데 그 천부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이게 제 책에 하나에 대한 개념을 지금 피력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 이 하나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일자가. 천부경은 잘 아시다시피 일시
무시일이라고 시작돼가지고 일종 무종일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우리는 지금 무시무종이라 그러죠. 그 무시무종의 개념이 여기 말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일이 개념상 조금 예, 다르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에 대한 개념으로 자꾸 보면은 천북의 본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중심에 있는 육자거든요. 그리고 천북경은 반드시 그 저는 그 묘양산의 석백에 나와 있는 이 순서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100번 여러 방향으로 천북경을 사경을 해봤는데 이 사경을 하니까 기운이 통하더라고요. 아홉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자가 중심에 서 있죠. 근데 또 하나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자, 이 일시, 무시, 요 중간에 있는 자에서 제 끝에 보면 태일이 있다는 겁니다. 태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태일이란 요 두 자의 개념은 일본 민속의 어떤 그 큰 행사 때마다 이 태일이란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 그들도 이 천부경의 흐름에 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신궁이 그 가봤는데, 가서 앞에 나와서 기도까지 했죠. 근데, 이 태일이란 여기에 개념이 딱 있더라고요. 그 태일이란 흐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묘하게 정말 신학자 한 사람이 천부경과 법화경 바이벨이라는 제가 논술을 93회 2011년도에 그 국학원 그 국민광대에서 한 150여 명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한 내용 중에 천부경과 법화경 바이블 그 내용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책을 잠깐 보시죠. 이 제가 중간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이랑 개념을 말씀하는 과정에 천부경까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개념은 영원 불멸성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앞부분에 뭐를 이야기했냐면은 법화경이 영원 불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란 개념을 상정해 버리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랄 것도 없는 하나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으로 하나를 생각하면은 진짜 하나를 잃어버리는 상실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조항근 대표도 옛날 고서에 있는 걸 표현한 걸 보니까 그거에 고서에 나와있던데 그게 하나라는 개념 자체를 함부로 상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식으로 개념화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이란 실상적인 존재자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존재하게끔 하는 존재. 하나이면서 전체요. 전체이면서 하나인 있는 그대로의 존재. 우리 생각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무존재성으로 실상의 본체이면서 근본 존재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존재를 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존재함이 없는 실상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자하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자하도의 근본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천부경의 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하나이면서 하나랄 것도 없지만은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이다. 그래서 그러함으로 모든 만물 인간 포함해 근본 영성을 이치 따라 영혼 분멸 끝없이 분화시킬 수 있으며 그 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쪼개진다는 거죠. 쪼개지가지고 분화된다는 거죠. 우리 영성이 분화되어 있는 영성이기 때문에 우리 영성 속에는 부처님 이야기하는 본성, 불성 똑같이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자체의 영성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된 형태로 가면은 이제 사기집단이 될 수 있고 다르게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화. 그래서 분화시킬 수 있으며 그 이치, 그 불교선 다르마에 의해 세계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아세계라는 것이다. 결국 분화된 세계, 하나의 영성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성에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화되어 있다. 이치로 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치로. 그러니까 다르마에 의해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르마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르마를 못 깨닫기 때문에 말로 인식으로 다르마 다르마 하면은 여기서 깨버려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깨고 조사를 깬다는 그 말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한 흐름으로 자기의 그 어떤 조건, 인식의 조건을 벗어나서 그 본체를 봐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천부경에서 이야기한 이 일이란 그 속에는 이 엄청난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수행법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영성수행법을 볼 때.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 이치에 따른 분화이므로 분신이며 이를 다른 표현으로 창조됨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논리를 정리를 했으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란 존재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으로는 모세가 유대민족을 이끌면서 시나이산에 올라갔을 때 나무 사이에 빛나는 강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셨으니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러다. 이 중요한 말이죠. 영문으로 하면 I am who I am. 곧 있는 그대로의 나이니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이기 때문에 하나랄 것도 없는 하나이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이와 똑같은 의미의 용어가 있으니 바로 열의십포 부처님을 표현한 명칭이며 부처의 공덕을 가리 열 가지 치고 곧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좀 가장 먼저 되어 있는 열의 열애가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의미여 그대로 오고 감 오는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닌 그대로의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의 존재는 지금 현재 이 자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 속 아닌데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불교의 10가지 계율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는 영성의 근본 뜻으로 보면 뿌리가 같은 종교인 것이다. 이거 제가 결론 내린 거예요. 결국 기독교와 불교는 뿌리가 같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제가 잠깐 또 강의를 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했는데 삼위일체론 삼신일조로 그리고 삼재동체로 이게 똑같은 개념이다. 삼재라는 건 딱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천복에서 나오는 천지인 삼재입니다. 삼재가 동체고 삼신일려 법신 보신 화신이 하나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 삼위일체로 성신 성령 성자가 하나다 일체다. 그 하나라는데 그 하나가 개념화 시키면 안 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인들이 혼돈이 있게 된다는 거죠. 철학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신하의 그 이 신하의 산에서 하는 게 십계명 이렇게 각 뿌리 같은 종교인 것이다. 또한 하나란 존재의 의미를 살펴볼 때
그 뿌리는 천부경의 일 하나에 소급된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불교를 접할 수 없는 유럽의 초기 중세 시대에 마에스터 에카르트라는 독일계 신부이자 신학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다음같이 필요가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정말 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묘하게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제가 뭐 신학 공부를 지금 이제 하는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묘하게 이 자료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제가 백두산에 가서나 천산에 기도할 때 묘하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갖추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까 알고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는 것이 하늘의 뜻대로 알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전에 몰라도 제갈 공명의 비법을 바로 터득할 수 있습니다. 제갈 공명의 비법은 간단한 게 우리가 실제로 제가 이 대목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떤 문제에 직관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답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미리니까.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딱 지나가는 차가 앞차 차가 제가 차를 타고 있던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던 차 번호가 딱 뜬단 말이에요. 차 번호 딱 뜨면 차 번호를 바로 분석을 해버리면은 바로 분석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갈 공명 비법의 아주 중요한 요지예요. 하늘의 뜻을 고자 수리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당면한 문제에 그 앞에 미래 상황을 그대로 예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말 묘한 거예요. 그게 천국의 6차원 세계를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여담으로 하고 저는 이걸 이 자료를 접할 때 참 묘한 신통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데서 이 자료가 들어간 거예요. 돌계 신부의 신학자 바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다음같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핵심은 첫째, 하나님은 존재이며 비존재이시다.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다. 아까 그 표현들이 지금 옛날 우리 고서에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참전개경이나 그 앞에 삼일신고도 잠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계는 비존재이며 전체이다. 세계는 하나이며 만음이요 영원하며 시간적이다. 둘째, 하나님은 세계에 대해서 내재적이며 초월적이시다. 세계는 하나님께로 내재적이며 동시에 초월적이다. 셋째, 하나님과 세계는 완전히 동일하다. 이 파괴적인 당돌한 신학자 에카르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실제로 불교의 공관이나 일불생 법신부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다. 에카르트는 이단적 가르침을 터뜨린다는 혐의로 킬련 종교저편에 흡어되었다. 에카르트가 이에 불복하여 교황 요한 22세기에 직소했고 결국 그는 판결을 기다리다가 죽었다. 1년 후 그는 이단으로 단죄된다. 영원성과 동시성, 연속성, 독자성은 천부경의 첫 일 하나와 끝 일 하나의 업이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은 삼일신고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금 인용을 하느냐면요. 천부경의 일 하나에 대한 개념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실제로 세계의 모든 문제가 풀 수가 있는데 그 풀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바로 천손이라는 겁니다. 천손은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천손은 신을 낼 수 있는 민족이 천손이에요. 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고 신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신나는 민족. 신을 나게끔 신나게 하면은 이 경제 위기에 금방에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금 모아가지고 위기 넘긴 거, 그 신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나게 하지 못하는 요인을 만드는 이 정치 판단이 나는 아주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나게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그냥 마을 위에 있는 나무, 큰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그냥 뭘 걸어놓고 그 나무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옛날에 마을 앞에 있는 나무, 예? 당산나무, 예? 성황당. 그 나무에다가 계속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가 그 신이 되어버려요. 바위에다가 기도를 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물질에다 기도를 하면 그 자체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천지인 삼재가 동체로 같이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성명정, 사람의 인정을 원활하게 하는, 조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게 홍익이라는 거죠. 근데 이치에 대해서 이치가 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은 이치에 대해서 그렇게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경지에 들어간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 불교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이 사실은 그 매점의 경전이 완성된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실상묘법연화경입니다. 실상묘법연화경에 보면은 예, 동방에서 막 부처님들이 막 날라오는 그러한 파노라마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 동방에 부처님이 날라온다. 동방에 부처님이 날라와가지고 자정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다보불이에요. 다보불. 마늘 다짜예요. 보물스러운 힘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 말 그 산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 경주가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 다보탑 있죠. 그 다보불이 바로 동방의 부처님이에요. 그것이 한인 단군 시절에 우리 깨달은 제사장들의 부처님 경계 그 각자 깨달았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디서 들었느냐 이죠. 어디서 그런 경계를 알았느냐. 부처님이 60대 정도 돼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게 천산입니다. 천산은 제가 알기로 그 한웅 시대에 그 어떤 깨달음의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천산에 그 천산은 바로 이 백두산 쪽에 이 이쪽으로 쭉 오면서 기후변동으로 내려왔지만은 거기에 계속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천재를 지내러.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갔던 이유가 그 천산이 그 천재를 지내는 곳이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저 느낌 따라 그냥 제가 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전부 전생에 제사장급 출신들이랍니다. 그걸 스스로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런 여기에서 이런 천부경을 가지고 이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천부경의 경전의 이치는 그만큼 높고 높은 거예요. 그 불경을 띄우는 게 있죠. 악미인중천길 그 한마디에 반야심경의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반야심경은 공돌이를 이야기해요. 공돌이. 반야 광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광명체에 그대로 있거든요. 광명이 지금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래서 나타나가지고 육에서 중심을 삼는다. 육이 뭡니까? 물이라고요. 물. 물. 우리 물로서 그 기운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저는 불의 신법에서 불의 신법이라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불의 신법이고 문화를 갖고 피우는 게 전부 불의 신법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불이죠. 그 불의 신법에서 물의 신법으로 바꿔줘야 된다. 중심을 잡아줘가지고 바꿔줘야 된다. 물의 신법이 뭡니까? 끝없이 낮은 대로 임하는 마음이 물의 신법이에요.
물은 많은 것을 윤택하게 합니다. 또 보살피죠. 사람으로서 그걸 제대로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들이에요. 결국 홍익의 정신은 사실은 모계의 정신이에요. 바로 마고사상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고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제가 매일 내년 천산을 가느냐 하면 천산에 서암모전이라고 도교사원이 있습니다. 도교산 꼭대기에 가면 하나님이라고 옥황상제단을 모시놨는데 거기에 이제 굴 비슷한 데서 앞에 정각을 조금 앞에 세워가지고 아주 꼭대기에 모시놨는데 그 가고 보면은 옥황상제가 여성상이에요. 모성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마고시대를 여기서도 거기서 이미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홍익의 그 정신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천부경을 그 이 우리가 그 봉독을 하지 않습니까? 뭐 삼일신문도 할 수 있죠. 사실은 성경도 봉독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는 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한 단목기에 그 이 유물 그림 속에 하나 깨달음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어요. 저는 해보지 않으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뭘 해봤느냐? 한 단목기에 그 인형 그 저 옛날 유물 그 그림 중에 토인형 있잖아요. 수행상이라 해가지고 여성 수행상, 남성 수행상 있죠. 근데 수행상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선 자세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금방 우리 조 대표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맥박을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시라고요. 맥박을 쥐고 있다. 맥박. 이 손목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착을 했어요. 저게 왜 맥박을 쥐고 있을까? 그래서 맥박을 쥐고 있는 모습에 저기 혹시 맥박을 쥐고 천부경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모양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실제 맥박 속도로 천부경을 봉독을 계속해 갔어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했죠. 진동이에요. 진동. 우주 진동이 우리 인체 맥박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우주 진동이. 그래서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나 참정경이나 성경이나 불경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박 속도로 봉독을 해야 제대로 하늘의 기운과 천지인 성령적의 기운이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맥박을 치고 이게 어렵습니다. 실제 어려워요. 해보면은 실제 저도 연불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맥박 속도 맞추는 게 아주 간발의 차이로 쉽지 않더라고요. 간발의 차이로. 그래서 한참 이 맥박을 치고 그런 소리를 내면 맥박이 잘 인식이 안 돼요. 소리를 안 내고 이제 한참 맥박 속도를 일단 음을 속으로 그걸 하면서 맞춰가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럼 맥박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다 아시니까 앞부분만 좀 해보실래요? 딱 이 속도예요. 일시 무시 일속 상금 무진본 이렇게 딱딱 매점을 해가지고 해야 그대로 딱딱 진동체에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우주 진동과 연결되어 있다. 성경 말씀도 이 맥박 속도로 봉독을 해야 돼요. 그 뜻을 가지고 자꾸 그 이렇게 인식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내한테 권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 친구도 죽었어.
죽고 난 뒤에 그 말이 계속 남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미 그 성경에 대한 것을 그 신학을 버리고 저는 이제 그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는 했는데 이 오랜 시일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한번 성경 안에 들어있는 성경 안에 숨어있는 말씀의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에너지 숨은 차원이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경전, 액경전이나 유교경전과 똑같이 해당된다 이거죠. 문자 이전에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는 그 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고 제일 완벽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아리랑에도 숨어 있더라고요. 아리랑에도. 결국 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서, 천부경을 통해서 드러내서 우주 포탈을 갖다가 우리가 변경을 시켜야 된다. 포탈 에너지를 돌려야 된다는 거죠. 전번에 잠깐 인사 말씀 이야기를 했지만은 천부경은 바로 차원을 다른 세계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바로 포탈을 열 수 있는 도구다는 거죠. 포탈의 의미는 알잖아요. 미래 세계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퇴행이동 그 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우리가 다녔으니까 알죠. 그리고 양자역학을 저희 스승인 문정령 선임께서는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했어요. 그때는 뭐 과학이란 건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양자역학 쪽 이야기하는데 아, 그 말씀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란 것을 갖다가 우리 스님은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이걸 공이라고 보자. 그냥 공이라고 보자. 공 밖에서 보면은 이 공도 다르고 저 공도 다 다른 공이단 말이에요. 근데 공 안에서 보면 세상이 전부 하나의 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걸 딱 뒤집으면은 한 점이 세상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천부경 이치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은 차원이 다른 세계, 3차원 세계는 지금 우리가 이게 물체를 갖고 있는 세계입니다. 좌표를 찍으면은 3차원 좌표가 찍히죠. 4차원 좌표를 찍을 수 있습니까? 4차원은 정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죠. 시공을 갖다 뛰어넘을 수 있죠. 시공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은 시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시공에 제약이 없는 것 같으면서 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존재하게끔 시공의 존재를 존재하게끔 근본 세계가 있다 이거. 그건 5차원 세계죠. 오원소의 세계. 목화토금수. 여러분 잘 아시는 목화토금수의 세계. 아까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우리 선인들이 전부 깨뜨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또 강의를 듣는데 나는 그걸 뭐 다른 사람들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문자로 딱 보니까 아 이거 전부 다 그 선인들이 다 깨뜨고 있었다는 거죠. 5차원 세계죠. 6차원 세계는 그는 5차원 세계 시공을 창조하는 세계예요. 시간을 창조하는 세계. 시간이 없는 데서야 시간을 창조할 수 있거든요. 물질이 없는 데서야 물질을 창조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데서 물질이 창조되는 것은 그건 낳는 거예요. 태난 스파로 낳는 것이고 창조의 세계의 근본이 육에 있습니다. 우리 물질로는 물에 있죠. 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로. 물로 창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물을 중심으로 청수를 올리잖아요.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세례도 물로 주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딱 일이 바로 일이 딱 붙어버리면은 일이 붙어버리면은 바로 하나의 원소가 개입해서 육에 전부 간섭을 하게 되면 칠성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칠성의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논증한 사람이 바로 호킹 박사잖아요. 호킹 박사가 결국 나중에 칠성의 기운이
실제로 107배의 북두칠성의 기온이 인간의 생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논증을 했어요.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전부 세상이 전부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불의 신법을 넘어서가지고 자꾸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의 신법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부처님이 예언하신 오탁악세가 그대로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오탁악세. 오탁악세가 자 제일 처음에 급탁, 급탁입니다. 급탁, 개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불교를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섯 가지 요소의 흐름이 흐르게 됐다는 거죠. 다섯 가지 흐름, 급탁, 급탁이 뭡니까? 시대, 급은 아주 영원한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럼 급탁, 시대가 시간이 탁해졌다. 시간 개념이 탁해졌다. 시대가 탁해졌잖아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견탁, 견해가 탁해지면서 견해가 이념이 뭐냐면서 그냥 인간들이 전부 인간 자체가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하늘의 법, 하늘이 우리한테 낸 인간을 내게 한 그 근본의 그 마음을 갖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견해가 그냥 흐트러져가지고 탁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번뇌탁. 그러므로 해서 번뇌가 계속 일어나요. 견해가 자꾸 탁해지니까 계속 옛날보다는 이 번뇌망상이 너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각 개인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번뇌가 탁하니까 급탁했탁 번뇌탁 그런 중생세계가 탁해져 버렸어요. 그 짐승세계도 탁해져 버렸어요. 결국 영화에 나오던 짐승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받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 다음에 명탁. 생명이 탁해, 결국 생명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성명정이 전부 탁해지는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위험성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된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박종호 회장님이나 조홍근 대표가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천손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해요. 이 주장을 다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고 물의 신법으로 돌아가라. 물의 신법으로 돌아가면은 양심이란 존재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양심. 양심은 타자라 하면은 저는 뭐 한 분을 뭐 우리 저 조홍근 대표만큼 그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빛내림이 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빛내림이 첫 번째 내리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광명된 마음이 하늘의 뜻대로 내려져 있다. 분화됐는데 하늘의 마음이 그대로 내려져 있는 게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니 정직하게 받들고 곱게 행하라. 이것이 2009년도에 세계정신문화대흥장이라는 그로 여러분도 참여한 분도 계시지만은 바로 장충체육관에서 이걸 선포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일부분만 잠깐만 읽어드릴 테니까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딱 앞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한우리 세계 마일인 전 우주가 차망 정도 문명 시대로 진입하였음을 밝게 인식하고 이제야 비로소 근본 제자리로 돌아온 참 시대를 준비하고 이 시대로 대기하며 바르게 기르고 교육하여 다 살리고자 함으로 홍인간 제시 이화의 정신문화를 한 우리들 각 개인이 스스로 인격 혁명을 완성하여 그 공룡으로 성통광명한 우리들이 하나되어 참다고 바른 문명시대를 구축하고자 세계정신문화대헌장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명의 대전환이 이렇게 아주 급박하게 돌아왔는데 정신 차리자는 거죠.
그것은 결국 희망은 하늘에서 지금 기댈 게 아니고 결국 인간 스스로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를 딱 풀기를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달려있다. 여러분들은 이 천부경 정신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분들이란 말이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스스로 중심을 잡아서 스스로 믿어라. 그 믿음 속에는 하늘로 분화된 자기 근본 양심의 세계에 근본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경의 이치를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다. 아직 어떤 후원이나 어떤 재물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사실은 재물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다 했습니다. 제가 백두산에서 우리 저 최재원 목사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바로 받았어요. 다 있는데 너희들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리고 다 있다 그랬어요. 다 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천부경 수행에 그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수행법의 한 가지 제가 또 여러 가지로 또 다른 큰 단체에 인연이 된 것도 있으니까 이 아까 말씀대로 천부경은 일시무시해 이렇게 옆으로 나가야 에너지가 제 경험으로 맞다 하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수행이지만은 육자가 중심인데 육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9981로 되어 있으니까 구궁법이에요. 구궁법인데 수행하는 집단에 이걸 제가 국학원에 몇 분 지도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는 하는데 이까지 미치질 못하더라고요. 이해는 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고 이해는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라고 싶냐면요, 이 천부경의 81자를 큰 공간에 내 어떤 절에 어떤 큰 공간이 천부경 아는 데 있으면은 이걸 꼭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이 81자를 금으로 옥으로 하는 게 낫죠. 옥으로 해가지고 이 81자를 조각을 하고 넓은 공간에. 그러니까 이 한자 한자 간격이 한 사람이 춤을 춰도 괜찮은 공간이 돼야 됩니다. 이 공간에 이렇게 사람을 81명을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는데 육자에 해당되는 거기에는 가장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가 높은 순수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이 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이정민 우리 회장님께서 그 천부경 노래를 다 만들어주겠잖아요. 그 노래를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 맥박 숫자로 맥박 속도로 천부경을 또박또박 하는 그 이제 이 배경음악은 어떻게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라 했어요. 그렇게 만드는 음악이 나오면서 그 자기 선자리에서 그리고 윤려라 그러는데 정형된 춤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몸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우리가 좀 그 끌어들일 수 있는 몸짓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어떤 몸짓을 하려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모으고 합장하고 우리 민족은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부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경배하고 이 하늘에 마음을 여기에 담겠다 하는 이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펼치고 홍이 베풀어주고 그리고 끌어서 단전 끌어안고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장하고
태양의 태양의 길을 이건 태양 신교에 있던 인사법이에요. 예불법인데 이건 조라스트교. 그리고 되고 베풀고 되는 거예요. 베풀고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우주의 그 기운하고 합해지는 어떤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 버리고 그 행위의 그 기운에 접하는 거예요. 이걸 아홉 명이라도 구구무 이치에서 가서 아홉 명이라도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저는 이것을 하늘로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81명 중에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가 낫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걸 같이 하면 환자가 납니다. 근데 굳이 어떤 모습을 어떤 표현하는 우리가 뭐 공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하지 말아요.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조홍근 대표가 좀 회원이 좀 많아지면은 정말 그 기천무에서 한번 이걸 한번 그 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째 수행 천국의 수행법을 내가 맥박 속도로 봉독을 해야 되고 천국의 이 위치에서 윤리로 그 우주와 성명정을 통하는 그걸 하라. 우리가 지금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함께 우리가 언론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 시간에 필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제가 부산에서 제가 그 마더 문명 시대가 열린다. 마더 문명 싱크탱크랑 거기에서 제가 이제 발표할 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문명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천지 비의 문명에서 지천태 문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천태 문명. 이 지천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지천태의 의미가 뭐냐면은 제사가 어떻게 되냐면 태, 소, 왕, 대례, 길, 행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주 자체 그는 작은 것이 가고 큰이 오므로 시대 변천이 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뒤바뀜이 있으니까 변천이 반드시 되고 양 북의 사이에 양이 가고 목의 사이가 온다. 그래서 대길 행통한다. 그리고 재정분리, 재정일치, 도인정치 문명 사이로 변동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천부경의 이치를 모르고 천부경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정치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정치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치 모르는 제가 놈들은 좀 뭐하고 이치를 모르는 것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들 어떤 부하내동 해가지고 자기들 그냥 무리가 무리배하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까 제가 저 세계정신문화대원장 여러분 가져가서 다시 한번 착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리배들이 무리하게 이게 그렇게 무리라는 건 뭐냐면 이치가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치는 뭡니까? 이화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우리 선조들께서 다 길을 다 마련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중국 대인의 경제에 따라서 모성의 깨달음이 오면은 마도 문명 시대가 도래해서 길하고 행통할 것이라는 거죠. 이건 마도 문명 여자 꼭 나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이 어머니 같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보살피는 말, 홍익이라는 것이 뭡니까? 널리 세상을 보살핀다. 그 홍익이라는 말씀은 마고 시대부터 갖고 있던 우리의 정말 큰 지도자에 갖고 있던 하나의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부경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그 길을 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런 자리가 오늘 제가 지금 조홍근 대표 그 강의를 들으니까요. 저거 지금 2시간씩 해가지고 한 30분 해야 될 강의를 갖다 그렇게 빨리빨리 해버리니까
내가 그 개념을 따라간다고 혼이 났어요. 그 대충대충 느끼겠던데, 이런 귀중한 강의들을 좀 이렇게 이 좀 이제 시간을 돌려서 그런 공간에서 이런 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이제 또 타 종교인, 종교를 벗어나서 이 종교적으로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또 우리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예언으로는 종교는 종을 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는 종을 치게 된다. 그 종치는 게 뭐냐, 이게 마치는 것이 아니고 마치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하는 게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첫 번째 네 가지, 세 가지로 숙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영성복본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일로 가야 된다. 영성복본. 우리의 근본 영적인 에너지 세계가 정화되어가지고, 스스로 정화되어가지고 복본이 되어야 된다. 그 두 번째, 영성복본 되어 두 번째는 태학 정도로 가르쳐야 된다. 태학이란 원래 백제에 있던 태학이란 개념을 제가 좀 전용을 했는데, 근본적인 학문을 정도로 가르쳐야 된다. 뭐 오늘 같은 이런 자리죠. 근본적인 학문을 정도로 가르치는, 바른 길로 가르치는 교육의 지표가 바로 써야 된다는 거죠. 정치에 의해서 교육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0년 되겠네. 근데 세 번째, 환단합의으로 가야 된다. 한웅당군 시대 때는 우리가 환시대나 당군시대 때는 절대 화백이라는 존재가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신라 때 있는 말인 것지만 그 자체 용어는 틀리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부족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부족장들이 해비하여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지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정말 천부교로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아까 제가 그 황제를 가르친 치우천왕 같이 그런 경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와야 이 정치가 바로 쓴다는 거죠. 정도로. 그래서 시스템은 우리가 이 시스템이 변경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은 이 마지막에 지금 거론을 해놓고, 근데 191페이지 보면은 홍익인간 정노문명시대, 천부영화 정노문명시대 열린다, 이거는 마지막 제가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홍익인간 정노문명시대에 환 36도판 윷놀이 환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윷놀이 말씀하셨죠. 윷놀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야 된다. 윷놀이 시스템이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섯 육각형의 아주 기본 조직에 시작되는 거예요. 육각형 기본 조직인데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7이죠. 그런데 중간에 하나는 유동적이에요. 6에서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누가 보디만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갖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 지금 엉뚱하게 재물과의 흐름과 연결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위험을 지금 대동하고 있어요. 이 지금 우리가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환 시스템이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한 인자가 한 단의 유니트가 여섯 가지 유니트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 대포가 여섯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가지고 있던 화백 제도의 근본이에요. 각 촌락에서 대표로 뽑아가지고 여섯 촌락을 하나로 잡아가지고 대표로 뽑아가지고 중앙 부족장으로 들어가고, 이 부족장들이 결정적인 해인데 여기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왕권을 생성하듯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을 취합하는 그러한 큰 대각 깨달은 사람이 이 중간에서. 요 시스템이 바로 벌꿀 시스템이에요. 벌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의 흐름도 육각형이에요. 눈도 육각형. 우주하고 전부 다 위치가 맞는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이것이 더 깊이 가다가는 우리는 엄청난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문제가 바로 AI 문제와 바로 메타버스의 문제가 앞에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AI에 양심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 기술을 조금만 발전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조금 안심을 하고 있어요. 양심의 문제. 인공지능의 양심의 문제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미래 세계는 인공지능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메타버스로 전부 해결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체도 앞으로는 이 핸드폰으로 잡고 연결하면은 바로 인체를 바로 치유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영적인 문제까지 치유될 겁니다. 근데 결국 그 기초는 우리 천부경을 연구하는 사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신 안정이 안 되고 미친 사람들, 제가 계룡산에서 미친 사람들 여섯 명 정도 나사줬는데 그래서 계룡산에서 유명했죠. 근데 그걸 다 팽개치고 저는 계룡산으로 숭례문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정민 원장도 만나고 천부경도 만나고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저는 천부경 때문에 선임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가는 그 길을 저는 포기한 겁니다. 제가 그 길을 숭례문에 안 나왔으면 지금 아주 큰 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만한 능력도 있었고 약간은 뭐 신통도 있었으니까 우리 월천부 선임이 잘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포털 흐름을 이렇게 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아리랑의 그 이치가 숨어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리랑의 숨어있는 이치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이 제가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이 아리아자를 쓰면은 아리아자 우리가 훈민정음에 아리아자하고 그 히어자 그 간물이 없는 히어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삼각형 그 반치음이랍니까 그하고 또 한 가지가 뭐죠? 하여튼 네 가지 글자를 없앴어요. 누가 이 한글 숭상하는 사람들이 제일 참 크게 큰 사람을 느끼는 바로 김현배 씨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글자는 조금 그래도 좀 좋은데 아랴자를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을 못합니다. 하늘의 이치를 표현할 때는 아랴자를 안 쓰면 안 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리랑을 제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아랫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알이 되죠. 알. 이게 돼야 알이란 표현이 될 겁니다. 알. 이게 음입니다. 음. 작은 거 되죠. 희알이죠. 합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알이에요. 그런데 밑으로 내립니다. 다시 하나의 흐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아리아자가 나오죠. 세상에 또 폈대. 아리랑, 거꾸로 해도 아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또 옆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걸 한 원으로 돌리면은 이게 5원이 됩니다. 다섯 가지 원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이 지금 교차점, 이 교차점은 우리 김인봉 우리 회장님이 이 보디만은 선임 이래 맞을까 아닙니까? 이래서 또 보니까 아, 그 맞다고. 그래서 내가 삼각형 위치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로 꺼졌지만 이게 바로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교차점 피라미드. 그래서 원방각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방이잖아요. 리얼은, 리얼은 우리 신법의 의미로 보면, 영적의 의미로 보면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알라신, 해교에서는 알라신, 태양신이잖아요. 알라. 그래서 알이 세상에 나와서 퍼진다. 그래서 양사방으로, 사방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치가 바로 윤놀이 위치와 같은 겁니다. 아리랑에 이게 숨어있다. 그 제가 시험으로, 저는 반드시 체험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경면주사로 이걸 써봤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 저, 그, 있잖아요. 그, 혈자 볼 때 이렇게 기 보는 거. 기를 딱 돌리니까 팩 돌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쫙 돌아요. 이 위치를 설 수 있을 때가 됐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늘이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아직 기운이 안 돼서 이걸 차라리 설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못 설지 모른다 하는 거 바로 현무경에 있는 강정산 선생이 남겨간 핵무경에 있는 각 디벨로 있는 부적이 있어요. 그건 알아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 나와 있으면 누구도 설 수 있을 것 같죠? 설라고 마음먹으면 기가 팍 막혀요. 그 순수 영성이 아니면 안 되는 부적. 아, 내가 백두산을 지금 다시 한번 갔다 오면은 이걸 혹시 설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정산 선생을 대리해서, 대신해서 이걸 설 수 있겠구나. 그때 백두산에 기도할 때, 2009년도입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돌아가실 때, 100년 후에 다시 온다. 그런데 도판밖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판밖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종교에, 기본 종교에서, 기존 종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언을 하고 갔는데 결국 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후에 온다 했는데 왜 어디 계십니까? 왜 안 오시고 아무 힘도 주지 않느냐고 내가 하늘 대고 꿈에서가 아니에요. 백두산에 큰 죄를 지르고 난데 큰 죄가 어떤 죄인 줄 압니까? 이 큰 이만한 공간에 이게 사방으로 쭉 단을 차려요. 거기에 과일 24가지,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반드시 잡아야 돼요. 왜? 천재를 올릴 때는 소를 잡아야 되거든. 그러고 난 뒤에 기도를 하니까 많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그런데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내가 하늘에 대고 다 치우고 난 뒤에 사람들 다 들어가고 도와주는 사람들 다 들어가고 딱 하늘에 대고 외쳤습니다. 왜 오신다 해놓고 지금 없느냐고. 그럼 대순진리는 강정산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딱 그러니까 큰 빛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빛이. 이 대목으로 제가 3일 신고를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딱 빛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냥 여기다가 맞박에다 글자 하나 딱 받아줘요. 그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바로 정성선자예요. 저는 그때 3일 신고를 참전 계획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자를 딱 봤는데 나는 딱 들어오기를 해석을 딱 바로 하기를 말성은변이 이룰 성자잖아요. 정성이 부족함으로 불성한다.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까 제가 3만에 7만에 10만에 이거 쭉 3일 신고 그럴 때마다 뭐 그 가피를 쭉 적어 있자 조홍원 대표가 이야기 저 아까 강의했잖아요. 그렇지! 바로 이거였구나.
그렇게 지극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늘에 대고 그렇게 정성을 바쳐라 이 뜻이거든요. 그 포탈을 열 수 있는 종교적인 그런 다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신미정부 내 경험으로 신미정부 대단하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법화경 사경이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주기도님도 그 포탈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 포탈을. 그런데 문제는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정성이 부족함으로 불성한다. 이루지 못한다. 돈이 어디 있냐 하니까 돈은 이미 다 그대로 있다. 너가 정성이 부족함으로 너희들이 정성이 부족함으로 내가 들어가지를 못할 뿐이다. 내가 안 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딱 답을 줄 거예요. 나는 감정선생이 바로 불러냈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하도 그래서 일본을 가서 일본성이 올라가가지고 도이토미 히데요시를 바로 불러냈어요. 왜 이렇게 전쟁에 가서 이 한일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니까 내 고향 내가 찾아가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개념이 바뀐 거예요. 저도 아주 반일 감정이 엄청났던 사람이 그때부터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게 쭉 설명하는데 뭐 다 오대 그게. 그래서 지금 1400년 전에 백제 그 멸망에 일본군이 4만 3천 명이 와가지고 일진이 1만 몇천 명이 당진해서 몰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그걸 회원을 시켜줘야 되겠다. 회원. 회원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회원. 회원은 가장 중요한 회원은 자기 회원입니다. 자기 회원. 자기 자신을 회원시키는데 우리가 천부경 정신으로 3일 신고 아니면 자기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도에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같이 갑시다. 이거는 혼자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누가 미륵불이다 누가 미륵이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기 사랑을 완성해야 됩니다.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첫째 사랑의 존재 사랑의 그 이치는 첫째 자기 존재 가치를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이 태어나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자기 존재를 가치를 확실히 알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두 번째 역지사지하라. 상대를 만날 수밖에 없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입장을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살신성이라는 거예요. 살신성이 존재가치 참사랑의 조건이라고 제가 이 숭례문에서 제가 외쳤습니다. 첫 번째 존재가치를 인식하라 자신의. 두 번째 역지사지하라. 세 번째 살신성이라라. 그런 역지사지하고 알았으면은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이를 이루라. 세상을 위해서 홍익하라는 겁니다. 보살피는데 집중하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절 세 번 한 거고 네 번째 이 성인의 사랑을 까지 가야 됩니다. 이걸 제가 무자 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자 진자 사랑도 없이 진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성인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란 존재를 의식을 하지 말고 모든 세상을 사랑하라.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예? 땅에서 생명으로 나를 기르실 때 존재하고 사람이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나를 낳아줬으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것을 사랑이 그 자체였구나 하고 그걸 깨달아야만이 진짜 깨달음이라는 거죠. 사랑 자체를 깨달으면 온 세상이 전부 다이아몬드 세상으로 보이버립니다. 그건 저를 제가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오도송을 내고 우리 스님한테 무문관에서 오도송을 내고 이 경계는 절대 알리지 마십시오 부탁하고 오도송을 냈어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겁니다. 이걸 체험한 보는 건 여자가, 어머니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이 참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식이 앞에 아프면은 내가 죽으면 대신 죽으면 다시 아프면 안 된다 생각 안 해봐서 어머니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자는 참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참 업이 있어서 여자로 태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식을 낳아서 자기 몸보다 자기 마음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사랑이 그 참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 참사랑을 이 세상에 다 같이 함께 보살피해야죠. 아주 중차전 시대에 대전환의 하국의 시대에서 건국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완성의 시대, 영화, 바로 미륵 부처님의 시대, 우리 부처님으로 이야기하면, 불교로 이야기하면 바로 영화 정도 문명 시대가 지금 딱 초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랑의 세상을 건설하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 문명 세계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부 세상을 열자. 예. 천부 영화 정도 문명 시대가 열린다. 천부계운 세상이 열린다. 예. 지금까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해 주신 우리 우령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빌어서 해 주십시오. 다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저는 이번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청부경 공부에 입문하게 된 아주 초심자입니다. 오늘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결속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새롭게 이렇게 천부경의 정신으로 새롭게 공부해야 할 때가 생각됩니다. 우리 박동구 회장님께서 이렇게 사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 거대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만은 오늘 스님의 말씀이 그런 실망을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새롭게 삶을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명 깊게 잘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 이 7만년 천부경 홍익 대지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기회를 삼아서 계속 우리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펼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 말씀. 네, 저는 뭐 말씀했고요. 네, 오늘 우령 스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생명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뜻과 의미가 오늘 우령스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다 들어있고요. 저는 천부경이 홍익대제전에 우리 우령스님께서 정말
홍익 대제전에 대한 천부경 홍익 대제전에 대한 진술을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걸 앞으로 우리 박정구 회장님께서 이제 정례적으로 가져가면서 정말 이 천부경 홍익 대제전이 우리 사회와 세상에 좋은 빛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고대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받을까요? 우리 자해보살님 한 말씀. 저 장영선입니다. 아, 저기 우리가 이게 7만 년 역사 그 성전의 그 큰 길을 기로에 이렇게 참 우리 박정구 대표님이 희생과 피와 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이래 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저기 이거 제2의 이게 창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군 박물관을 어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한 30평, 40평 되는 전시를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파주라든가 뭐 이런 데도 다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또 현장을 가보고 여기 이제 임원진들이 또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회비를 작지만 10만 원을 냈는데 그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후원금이라도 내가지고 우리가 좀 뜻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이게 당군 박물관 건립하는데 우리가 다 이제 창립회원으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뭐 한 30명 모였는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큰일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저기 매원 윤봉길 기념관은 몇 조 이렇게 만들어서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 기념관도 몇백억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물며 이렇게 당군자를 전시관 하나 없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우리가 끝까지 이게 자료 전시관을 할 수 있게끔 부지도 좀 택하고 아니면은 폐규라도 하나 받으러 가지고 이 당군 자료 전시관을 또 해야 되고 박물관도 해야 되고 그 역대에 이제 최재충 박사님하고 이제 박동호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김성자 선생님이 근대의 이제 하나의 선각자이시고 당군의 이제 그 어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우리한테 또 다른 그 역사의 맥을 하나에 이어주신 분들이고 이제 선각자이시고 또 그거 하면 이제 우리 그 좋은 건 또 대표님이 7만 년 역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누군가는 인류사의 역사를 계속 연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연구한 거를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같이 연구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류사에 천부경이 무한하지 않습니까? 천부경 3일신고 참전개경 이게 기본 이제 불교나 기독교는 기본 성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거는 인간의 생활 도덕이고 기본 질서입니다. 그런데 니꺼가 틀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기독교에도 불교와 우리 한경 천부경 삼일신고가 들어갈 날이 머지않았어요. 이 성경에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하느님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능히 장수하리라. 이런 기절이 있어요. 이거 그리고 십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 우리가 하느님이고 우리 조상이 뿌리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를 배우고 또 이 시작이 되어서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앞으로 좋은 또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런 큰 작업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대가가 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 좋을 때마다 참 민족의 얼과 혼이 또 뭉쳐서 이 민족의 을을 살렸듯이 제2의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이 뭉쳐서 우리가 당군 박물관을 나오게끔 열심히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좀 못 드렸는데
예, 저도 그 한 그 수뇌문 이후에 참 7, 8년 전부터 이러한 그 일단 모임이나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하고 생각을 했고, 세계정신문화대헌장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걸 집합집계를 좀 하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 자신의 그 영성의 자리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아직은 정화가 덜 됐다 하는 제 자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미루다가 한 6, 7년 전에 이건 더 미룰 것이 아니다 하고 했는데 또 기회가 잘 안 오더라고요. 역시 그건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 박종구 회장님과 조홍건 대표가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한 걸 보고 내가 정말 절실하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전번에 인사 말할 때 그래서 참배를 한 거고, 이 자리에 또 좀 유수한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먼저 우리 최재형 그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최재형 목사님 말씀을 조금 해 주십시오. 예, 대두산에서도 원래는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온 거는 맞지만, 저는 뭐 우리 여러분과 같은 DNA 한국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연히 올 자리에 온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강연 때문에 와 있어요. 그래서 북한 강연,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 북미 간의 문제, 이런 강연, 또 인터뷰, 특강, 또 집필 작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 북한이 봉쇄된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봉쇄된 이후에는 내가 못 가니까 한국에 한 9개월 정도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스님 만난 계기도 저희 조상이, 제가 이제 최씨니까 최치원의 직계 20몇 대 조상입니다. 저 후손인데, 또 우리 박재상 본도 있고 최치원 본도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무거운 사명감도 있고, 천부경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미국에 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쓴 책을 영어로 만들었으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달라, 부통령한테 보내달라, 그런 분들도 많아가지고 실명을 걸어놨기에, 뭐 김유희 씨 같은 경우, 우리 저기 씨앗도사 선생님 계시지만 우리 미래포럼 유산의 그 김유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천부경을 만든 걸 나보고 미국에 전달해달라 그래가지고 한인 미 연방 하원이 4명이나 있어요. 미국에 당선되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다 전해주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 국무장관 다 보내주고, CIA, FBI에도 보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홍구 선생님한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박정규 선생이라고 별에서 온 천부경을 쓰신 분이 영어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꾸 자문을 구해서 천부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으면 좋겠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 전에 생각해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기존 인터넷에 나오거나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나온 거는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스님 요거 지워도 되려나요? 너무 이게 소중한 기호,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이제 담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조홍규 선생님이나 우리 박종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주도해가지고 해외에, 외국에, 전 세계 220개 나라라고 하는 이 국가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천부경을 소개하려면 국제어인 영어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첫째,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러 뭐 중국어 많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천부경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The Scripture Heavenly 예, 헤븐리 코드라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 적어도 이제 영어가 우리 김 박사님은 영어 통역을 번역을 하시는 전문가신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스크립처는 이제 성경의 각 경을 66권을 스크립처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근데 성경은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홀리 바이블.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우리 천부경을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기도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가장 좋은 이름이 결정되고 세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기억할까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코리안 바이블로 내가 결정을 했어요. 제 스스로가 코리안 바이블 이거보다 더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 한류 열풍이 불고 뭐 세계가 이제 한류와 관련돼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어? 홀리 바이블도 아니고 뭐 아시안 바이블도 아니고 재팬 바이블 뭐 차이나 바이블도 아니고 코리안 바이블이 있다고 이제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개가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코리안 바이블 우리 민족의 그 수만 년 동안 내려왔던 그 모든 우리 민족의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과 모든 게 다 들어간 이 천부경이 코리안 바이블로 됐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 코리안이라는 말도 그냥 코리안이라 이제 C로 시작하는 코리안 바이블이 원래 C니까 예,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하기로 제가 번역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일제가 알파벳 뭐 올림픽 입장할 때나 이럴 때 이제 J와 K가 우리가 더 빠르니까 이걸 C를 K로 이렇게 바꾸게 한 이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네네. 해볼명 어떻습니까? 네? Heaven Bible. The Scripture of Heavenly heaven, Code. 하늘, 하늘, Heaven. Heaven Bible라면 예. 어떻게 했냐, 그만. 코리안 바이블. 예, 예. 글쎄,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들으면서 제가 네. 그 코리안보다 예. 유니버스는 어때요? 근데 그것도 수없이 나왔는데 보세요. Eternal, 영생이라는 말, 우주라는 말, 뭐 삶이라는 말, 뭐 우주라는 말 이런 건 이미 기독교에서 워낙 2000년 동안 써먹은 거기 때문에 이건 다분히 그런 말이 들어가면 기독교와 관련된 경전으로 오해를 해요.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나 서구 사람들. 바이블은 딴 데도 썼나요? 예, 딴 데도 쓰죠. 그러나 이제 불경 부디스트 텍스트라 그래가지고 불경에는 바이블자가 안 들어가지만 다른 데는 다 바이블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지금 우리 박정우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서구 사회가 국가가 형성되거나 도시가 형성되거나 마을이 형성되면 꼭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교회, 여기 병원, 여기 법원. 그래가지고 인간의 정신계를 대표한다 해가지고 여기 신학이 나온 거고 법원은 인간의 사회계를 대표한다 그래가지고 법대가 나온 거고 요거 병원은 인간의 육신계를 대표해가지고 이제 의과대학이 나온 거거든요. 신학대, 의과대, 법과대가 있어야 여기에 다 칼리지예요. 단과대 세 개가 모여야만 유니버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설, 소우주다. 인간 사회가 형성되려면 소우주 세계가 모여야만 유니버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니버시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세계 대학 규정상 고려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는 대학이 아니에요. 엄격 그 사람들의 규정에는 스카이 중에서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중에서 연세대만
정식 유니버시티에 포함이 됩니다. 자기들 분류에는. 왜? 연세대는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신학대, 의과대, 법과대가 다 있는데 서울대학하고 고려대학은, 저도 고려대학을 대학원까지 공부했습니다만은 고려대학은 대학 규정으로 안 쳐주는 거예요. 신학대학이 빠졌다고. 우리가 규정한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규정한 거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천부경의 유니버설, 뭐 이터널, 라이프, 영생 뭐 이런 건 다 기독교에서 다 써먹었기 때문에 우리 천부경에 그 어울리지가 않아. 우리 그대로 우리 코리안만의 우리만의 DNA와 우리만의 사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굳이 갖다 도용할 필요 없어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렇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미스테리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의학적이고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 우리 민족을 대신하는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한 우리 천부경, 이 천부경을 세계인들이 좀 한류 열풍처럼 많이 접하는 운동을 제가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영어로 읽는 천부경이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이제 자료 모아서 집필 중에 있어요. 근데 영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언어 관점에서 천부경을 풀어가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푸는 거랑은 또 다른 색다른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좀 나중에 많이 또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홍익인간 우리 스님이 말씀한 마지막 이 네 가지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너무 오늘 귀한 강연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 아까 아리랑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총신대학교 교수 한 사람이 이 아이랑이라고 하는 책은 기독교적인 거라고 하면서 책을 하나 써냈는데 뭐냐면 아이랑 할 때 아리 하나님이라는 뜻이래요. 아리.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엘리야, 엘리사, 엘샤다이, 엘로힘, 하나님의 엘로힘이잖아요. 이 엘이 아리라고 하는 거죠. 엘이 알.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알이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제 총신된 교수가 책을 썼는데 저는 뭐 너무 그 국뽕은 싫어해요. 뭐 우리 한민족이 단지파, 성경에 나오는 단지파 후손이다. 그런 건 사실 그건 우리 해석이지 그건 이제 근거가 없고 하여튼 뭐든지 팩트와 논리가 정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무조건 그냥 좋게 하려고 없는 거 끌어대고 이러는 것보다 정확한 팩트와 논리가 수반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우리 최 교수님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글로 천부경이라고 써서 예. 함께 보면은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 또 말씀하실 분? 시앗 교수님. 누구? 반갑습니다. 그 우리 최 목사님이 그 아리랑에 대한 사실적 논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서 같이 있고 싶다고 할 때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할 때 너랑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있고는 나랑이죠. 근데 어떤 영순 이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있게 하기